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은행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건데요. 하반기엔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집주인들이 수세에 몰린 형국입니다. 산업위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목돈이 필요한 전세의 경우에는 보통 임차인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집주인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올해 집주인들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규모가 4조 6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난이란 전세값이 하락해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또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이 올해 1월에서 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2조 6천억 원, 또 주택금융공사에서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 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 4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입니다. 이렇게 대출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전세값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빚을 지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만큼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시세가 좋지 않다는 얘기 같은데 전세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역전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은 114가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약 6만 5천여 건 가운데 현재까지 거래된 약 3만 8천 건의 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2만 300건 정도가 직전 계약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역전세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역전세 거래가 54%를 차지한 건데요.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집의 보증금 격차는 평균 1억 원가량에 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전세 계약을 새로 맺게 될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에게 1억 원가량의 현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에 따라서 재계약 시 5% 인상 제한이 걸리는 갱신 계약이 포함됐는데요. 신규 계약만 살펴보면 전세값 하락폭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곳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2년 전 20억에서 21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4억에서 15억 원 선으로 하락해서 보증금 격차가 약 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전용 59제곱미터는 2년 전 9억 3천만 원의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요. 현재 7억 원으로 2억 3천만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보이는 통계보다 현실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올 하반기에는 역전세난이 더 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 정점을 찍었던 전세값의 계약 만기가 올 하반기부터 쏙쏙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알 114 분석 결과 현재 전세값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계약의 58%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상반기보다 4%포인트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집주인이 네. 세입자에게 내줘야 하는 예상 보증금 차익도 평균 1억 3천만 원으로 올 상반기보다 3천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동관계가 물리고 물려있는 이 부동산 특성상 문제가 터질 경우 수많은 가게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역전세난이 커지기 전에 정부가 나설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하반기에 역전세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에서도 이게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비화한 가운데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없는 일반 역전세난도 결국 최대 피해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사고를 막고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들의 대출 한도를 늘려서 은행 빚으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길을 터준다는 건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일단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DSR 완화를 해줄 경우에 이제 돌려줘야 될 보증금을 임대인이 융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임대인에게도 이런 역전세난에 따른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임대인이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금 한도를 확대하고 또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하는 등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위부 이지영 기자와 역전세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